무진장당 파는 사람은 많다. 그래도 이게 직접 만드는 게 더 싸겠죠? 계산 좀 해볼까? 엑셀 켜가지고. 자, 무신증장 좀 봅시다. 악몽의 결정체, 뇌 10개, 귀멸의 인형 하나, 속성의 가루 5개, 원망 갑조 10, 원망 후조, 악몽의 구슬 뇌 3개가 필요하고요. 수수료 500만원 들어갑니다. 검기결 60개죠. 검기결 60개. 그 다음에 뇌전의 속성석 이게 3개, 뇌의 인장 30, 폐의 인장 6, 오색 가루 6, 수수료 3억원. 엄청 비싸네. 야, 이것만 해도 23억인데? 200. 귀멸인형 5천만. 검기결 1500. 폐인장 100. 100. 173. 어? 33억인데? 데코 사통 팔달에다가 무신등장 치면? 하루 전에 34에 파네? 무신등장 34? 4일 전에 36에 팔고요. 검은 기운의 결정체. 아, 검기결 1350밖에 안 하네? 그 다음에 귀멸의 인형. 귀멸의 인형이랑 갑옷. 갑조가 1.2, 절망투구가 1.7. 진짜 싸다. 아, 이번에 만들자. 다른 아이템들 시세도 좀 볼게요. 뇌인장 가격 볼게요. 뇌인장 지금 60만원. 63만원이면 사네. 해인장 45만원. 뇌인장이 65만원이고 해인장이 50만원이네요. 옷색깔은 173만원이고. 그러면은 제작비용이 지금 32억 4688만원이고 지금 대충 사통팔달 기준으로는 지금 33억 정도인 것 같거든요. 33억이기 때문에 직접 제작을 하면은 5천만원 정도가 남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이템 제작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재료는 다 구매가 된 것 같고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신증장 아이템 제작 들어와서 무신증장을 눌러봅시다. 자, 무신증장을 누르면은 악몽의 구슬을, 아 그렇지, 악몽의 구슬, 악몽의 구슬을 다시 눌러봅시다. 자, 검결 60에다가 뇌전의 속성석 3개 그리고 인장 가루가 필요해요. 검기결, 뇌전의 속성석, 인장, 폐인장, 그리고 오색 가루가 필요합니다. 아이템 제작 들어가서 악몽의 구슬 뇌를 3개를 제작해주고 악결 10, 갑옷 조각 10, 귀멸의 인형 하나, 속성의 가루 5개. 이렇게 아이템 제작, 무신의 증장천하, 악몽의 구슬, 뇌속성 3개, 악몽의 결정체 10개, 귀멸의 인형 하나, 갑옷 조각 10개, 투구 조각 5개, 속성의 가루 5개, 수수료 3억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무신의 증장천하 제작 됐고요. 일단은 바로 껴봐야겠죠? 좋아, 해보자고. 내가 잠깐 봐도 될까? 자, 이렇게 무신 증장을 끼게 되면은 민첩이 300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 꼭 껴줘야 할 만한 아이템이 없고요. 민첩 7300. 7300에다가 여기서 고천주 증폭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제 1.15인가? 1.15일까요? 그러면은 지금 증장 민첩이 8414라는 거죠. 됐고, 엑셀을 켜가지고 제작비용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몽의 결정체 뇌. 95만원밖에 안 하네요. 950만원. 귀멸의 인형. 최저가 8000만원. 육전 최저가 8000만원. 그리고 속성의 하루 420만원 확인했고요. 원망갑조 1.1억, 원망투조 1.7억, 악몽의 구슬 뇌 제작비용 수수료 500만원, 검기결 1350만원, 그리고 뇌전의 속성석이 600만원, 뇌의 인장 65만원, 해인장 50만원, 오색가루 173만원, 수수료 3억원 해가지고 총 비용, 무신증장 총 제작비용은 32억이고요. 그리고 사통팔달 거래 가격이 33억이니까 조금 더, 3000만원이면 뭐 사실상 돈을 아낀다고 얘기할 수도 없긴 해요. 이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제작을 할 시간에 그냥 무신증장 바로 33억에 사통으로 사고 그냥 사냥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3500만원 정도 좀 아끼긴 했네요.